사람의 참견으로 연애세포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살 대학생 고민남입니다. 얼마 전 학생회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. 아르바이트 마감이 늦게 끝나 헐레벌떡 나선 순간. 유노스, 이렇게 오면 됨. 비 오는데 조심히 왕. 이렇게 직진 내려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로드맵 사진을 보냈어요. 두 살 위 여자 선배가 제게 지도를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? 지독한 길치에 방향치인 절 배려해준 선배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러나 전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길을 잃고 말았고 비까지 내려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때. 진짜 길치구나. 나도 그랬지. 윤호! 너 이럴 줄 알고 데리러 왔지. 나랑 같이 가. 걸어서 10분 거리, 그것도 비가 내리는 날. 회식 도중 절 데리러 와준 선배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보이더군요. 봄날의 햇살처럼 보이더군요. 나랑 같이 가. 만약 썸이 맞다면 당장이라도 직진하고 싶은 마음인데요. MC 형 누님들, 여자 선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톡 뭐 있을까요? 예썸 노썸 가볼게요. 주우재 씨. 노. 노. 이게 예스면 전 세계 다 예스다. 노. 저는 완전 노. 자, 오늘 오랜만에 5 노가 나왔습니다. 예. 아니,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. 부족하고 조금 더 있어야 돼. 요 정도 하나 가지고는. 여기 할 때 동그라미 안 치고 이렇게 하트로 쳐줬으면 약간 좀 세모 정도로 해주셨을 텐데 너무 동그라미다. 길치라는 것도 알고 저렇게 친절하게 저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못 찾을 것 같아서 데리러 나간 거죠. 윤호! 너 이럴 줄 알고 데리러 왔지. 나랑 같이 가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.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분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. 제가 길치예요. 누가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. 호감이 가요. 호감이 가요. 비가 오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,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갑자기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. 그럼 약간 업던호감이 생기지. 김숙한테 길 친절하게 알려주지 마세요. 나한테 알려주지 마세요. 결혼해야 돼 그럼. 이렇게 로맨스로 가면 안 돼요 지금. 아니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아. 여자 선배 입장으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. 아 그 길도 못 찾는 새끼 그거. 아 그래 이 정도 알려주면 오겠지? 이 정도 찾아오겠지. 해서 보내서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불안해. 평소로 아니까. 아이씨로 나가는 거야 우산 들고. 송은이 같은 언니야 그냥. 송은이 언니가 저 답답한 건 미치거든.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보내줘요. 어떤 톡을 보내야 될까요? 선배 마음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옵소서. 좋은데? 답장이 오겠죠. 내 마음 속에서 우산 들고 서 있을게. 이렇게 오면서 이어지는 거. 지난번에 마중 나와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. 그래서 또 식당? 아니야. 또 식당? 아니야.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. 기프티콘 하나 보내고. 감사합니다 정도로. 뭐라고 오는지. 이게 직진을 한번 돌려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돌려치기로 해주세요. 있잖아, 그 누나가 봄날에 햇살처럼 보이더라 그날. 이렇게 친구한테 톡을 보내요.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해요. 그리고 누나한테 보내요. 잘못 보냈다 이렇게. 잘못 보냈다 이렇게. 거기까지는 직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럴 거면 그냥 얘기하는 게 낫죠. 연기 진짜 잘해야 되는데. 소인배의 끝판왕이 잘못 보낸 척하는 건데. 한번 해봐요. 20살 다 온 거잖아요. 아 몰라. 나는 약간 질척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길을 계속 물어볼 것 같아. 길을 계속 물어볼 것 같아. 아 어디 갈 때마다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? 누나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아요? 저희 집 좀 같이 우리 집이 알지? 생각이 안 나네. 저희 집 좀 같이 가 데려다 주세요. 아니 길 계속 물어보는 거 좋은 거 같아. 길 계속 물어볼 것 같아 나는. 진짜 영원히 안녕이다 그거.